내일 남자친구 생일이고 제가 몰래 미역국 끓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티나지 않게 밥도 만들어야 되고 미역도 구해야 돼요. 미션 생일 밥상 시작! 밥 만들 때 문제 없었지만 미역 사러 갔을 때첫 위기가 왔어요. 남친 다른 제품 구경하면서 내가 몰래 미역 사려고 했는데 바로 들켰어요. 마른 미역은 돼? 다행히 눈치 못챈것 같아요. 12시 되자마자 일단 남자친구의 독일 생일 축하 노래 불렀어요. 남자친구 차는 모습 확인하고 요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남자친구 지금 샤워 중이라 지금 마른 미역국 만들어야 돼요. 생일날 부지런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지 남자친구도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몰래 미역부터 준비했어요. 요리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백 선생님한테 한번더 조언 받았어요. 1차 맛보기 많이 밍밍했어요. 멸치액 맛 진짜 없어요. 국물 끓이는 거 기다리면서 남친 맛기 위해 자당막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낮았어요. 그래도 시간 좀 끌었으니까 와우. 국물도 끓기 시작했어요. 이날의 세 번째 위기. 남친 다시 서서 화장실 나오려고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국물 간 완성했어요. 만찬없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아,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이비.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뭐야? 언제 했어? 난다. 뿅. 짜자잔. 뿅. 뭐지? 쏟는다. 이거 뭐냐면 아, 애기가 바디 마스 맞아. 우리 예쁜 베이비 요즘 그 마사지에 맞아가지고 좋아. 아니 이거 언제 샀어? 맛있겠다. 잘 먹. 잘 먹겠습니다. 근데 맛있지 모르겠지만 맛있을 거야. 짠.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애기. 애기, 어제 미역 눈치 챘어? 응. 그런데. 아예 못했어. 남친이 열심히 먹는 모습 보고 제가 다 뿌듯했네요. 레시피 우리 좋은 친구한테 얻었어. 백선생? 예스. 백종원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아, 너무 만족해. 커피 사러 가는 길 우리 생일 애기 위해 우리 기운 딱띠
왜 남의 폰 훔쳐봐. 나를 훔쳐 골뱅이 먹어. 행복해져 내 자식. 우리 벨리! 예, 벨리 커지겠습니다. 짠! 이제 게임 타임 시작! 남자친구 생일 소원은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게임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놀아줬어요. 저녁으로 맛있는 피자 먹으면서 톰 행스 나오는 터미널 봤어요. 생일 끝! 생일 끝!